안녕하세요. 군산 오징어 약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감기 특집, 그 중에서도 목감기 특집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이나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 이런 기본적인 감기 제제에 어시스트 개념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오늘 한번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기 걸렸을 때 가장 초기 목감기 상태, 목이 칼칼한 증상 많이 나오죠. 그 증상으로 시작해서 보통 감기가 진행되는데,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단계에 약을 써서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이 부었을 때 병원으로 가면 항생제가 처방됩니다. 하지만 약국으로 찾아오게 되는 약한 단계의 초기 감기에서는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이 스토마신 아니면 은교산 이런 제제들을 초기에 사용합니다. 그때 목에 부은 증상이나 칼칼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목이 칼칼하면서도 침 삼켰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럴 때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목이 칼칼하긴 한데 침 삼켰을 때 통증은 없다, 그렇게 되면 반아후박탕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한방 제제인데 그럴 땐 이 제품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증상 중에 목 아픔, 통증, 인후통이 있습니다. 그 인후통에 가장 잘 드는 제제들은 바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 제제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제품이 스트랩실이 있죠. 스트랩실 상당히 잘 듣습니다. 이 스트랩실 카피품으로 국내에서 나온 젠스트린, 이 제품들이 통증이 있을 땐 잘 들어요. 이 제품의 성분은 플로비프루펜이라고 붙이는 파스에 들어있는 소염 진통 성분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통이나 소염 효과가 강하고요. 삼켜서 몸에서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도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직접 목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흔히 아는 미놀은 목이 아플 때 쓴다기보다는 기침가래에 잘 들어요. 그래서 녹여먹는 제제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아프다 싶으면 스트랩실이나 젠스트린, 그리고 기침가래다 그때는 미놀,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뿌리는 제품 많이 있죠. 뿌리는 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베타딘, TV에 선전됐었죠. 이 제품은 우리 소독할 때 쓰는 빨간약 있죠. 그 빨간약을 희석해 놓은 제품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박멸하는 효과가 있고요, 염증에 탁월한 작용을 발휘합니다. 연령은 6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다 좋은데 소독약 희석했다 했죠. 그래서 맛이 좀 없어요. 맛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쓰실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제품이 모겐입니다. 이 한미약품에서 나온 모겐인데 굉장히 많이 유명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주 성분은 수용성 아줄렌과 세틸피리디움이라는 성분인데, 수용성 아줄렌은 카모마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30개월 이상 어린아이들도 사용 가능하고 임산부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들한테 쓸 수 있는 목에 관련된 제품이 별로 없는데요, 이 제품 사용 가능하고요, 맛도 괜찮아요. 염증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이 좀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올리렉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성분은 세이지잎과 올리브잎,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페퍼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목에 좋다는 성분을 갈아 넣은 건데, 세이지잎 같은 경우는 중세 지중해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성분입니다. 특히 목 쪽에 염증 작용을 탁월하게 억제해준 효과가 있고요, 올리브잎 추출물도 역시 항염 작용이 강합니다. 프로폴리스는 다들 아실 거고요.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함량이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폴리스가 많이 들어간 맛이 없거든요. 근데 맛이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사용이 가능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 감기가 목 감기리면 머리맡에 놔두고 애들 자다가 새벽에 기침하고 이렇게 깨면 한 번씩 뿌려줘서 좀 안정시켜줍니다. 이제 목에 통증에 쓰는 제품들이 또 있어요. 이 탄툼베르데라고, 이 제품은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애들 구내염 걸리거나 수족구 걸렸을 때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뿌리면 좀 덜 아프다고. 이 벤지다민 염산양이라는 성분이 치과에서 마취제로도 쓰이고요, 소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벤디다민 염산염 성분이 0.15%이고 그것을 좀 더 보강한 제품이 바로 디프람입니다. 이 디프람은 밖에 써있는 문구가 보시면 인후염, 구내염, 치통, 치통까지 효과가 나온다고 써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원래 못쓰거든요. 치통이 걸리면 한번 사용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통 효과는 이게 가장 세다고 보시면 돼요. 맛은 맛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요. 맛도 괜찮습니다. 애들 있는 집,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여름에 항상 수족구나 구내염 거의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음식 먹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 있으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미리 집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개봉 안 한 제품 하나 놔두고 내년 여름 대비해야죠. 6세 이상 쓸 수 있고요. 하루에 2회에서 6회까지 쓰니까 뭐 밥 먹기 전에 미리 뿌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약제입니다. 굉장히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목쪽, 우리 감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요즘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염증 성분도 억제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집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하나씩 놔두시고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뿌리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굉장히 맛이 없어요. 이게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뿌리고 나서 물로 바로 입을 가글라 해서 삼켜야 돼요. 맛이 안 좋은 만큼 효과는 좋습니다. 이 제품을 쓰다 보면 감기 두 번 걸릴 걸 한 번 걸리고요. 감기 일주일 걸릴 걸 5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맛이 없으니까 도전하실 분들은 미리 각오를 하고 도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단일 제재로서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감기약과 함께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시는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감기를 더 빨리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